안녕하십니까. 패션 두부 석경입니다. 오늘은 패션 입문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 군대에 막 다녀온 복학생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 이 시기가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패션에 더 신경을 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외모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이자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요, 경제력, 학벌, 몸, 사회적 지위, 외모 등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타일이 좋아지면 주변에서 외적으로 많이 괜찮아졌다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꽃도 슬슬 피는 시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성별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 가끔 정말 보면 사람은 괜찮은데 사진을 좀 잘 못 찍거나 스타일이 조금 아쉬워서 입구컷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올 봄에는 연애를 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스타일을 바꾸고 이성에게 어필할 만한 괜찮은 사진 한두 장 정도 건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애뿐만 아니라 스타일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인상으로 바뀌게 되면 특히 서비스직이나 영업직처럼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페리니 분들을 위한 첫 단추로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필수템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패션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기본템을 먼저 구매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기본템이란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뜻해요. 제가 매 계절마다 기본템 리스트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템의 종류가 꽤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템 리스트를 정리를 해도 뭐부터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구독자분의 DM이 오더라고요. 매일 트레이닝복만 입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막상 입을 옷이 없었는데 제 채널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패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돼도 처음부터 모든 스타일의 옷을 다 구매하기란 금전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학생분들, 사촌년생 분들 같은 경우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옷이 없어도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들을 알려드릴게요. 패션에 있어서 처음 눈에 띄게 되는 건 아무래도 이 하체보다는 상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얼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체가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이죠. 일단 사람이 시선이 갈 때 처음 시선이 가는 부분이 얼굴, 몸통, 상체 부분이니까요. 근데 패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오히려 상체가 아니라 하체인데요, 바로 바지와 신발의 조합입니다. 하체 부분에 매치한 아이템들이 올드한 느낌을 주게 되면 패션은 신경을 잘 안 쓴 듯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지와 신발은 세트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상의나 아우터만 바꿔가는 식으로 연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터, 상의, 하의, 신발 이렇게 네 가지 변수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우터, 상의, 그리고 하의와 신발의 세트, 이렇게 생각하면 코디를 생각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바지의 개수는 네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발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러면 총 4 곱하기 3, 12가지의 스타일을 일단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상의, 아우터만 바꿔주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스타일의 다양성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단정한 느낌의 슬랙스 한 벌은 필요하시겠죠? 첫 슬랙스로는 세미 와이드핏의 10부 검정색 슬랙스를 구매해주세요.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어떤 체형이든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1티어 기본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이니까 2-3만원대 저렴한 슬랙스보다는 버니트 컴퍼니나 인스펙터의 슬랙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세탁도 더 잘 견디고 핏도 더 잘 맞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2티어 슬랙스는 취향에 따라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직장이 좀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이면 같은 세미 와이드핏 슬랙스를 컬러를 추가해서 구매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컬러는 차콜이나 베이지, 그레이 정도 선에서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이 좀 캐주얼한 룩도 착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저는 요즘에 와이드 슬랙스를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신발들이 발등이 다 높아서 세미 와이드핏 슬랙스보다는 와이드 슬랙스가 신발을 좀 더 잘 감싸면서 잘 어울리거든요. 와이드 슬랙스는 2티어로 구매하는 만큼 꼭 블랙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블랙, 차콜, 그레이, 베이지 이 네 가지 컬러 선에서 구매를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너무 저렴한 슬랙스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 선에서 오랫동안 만족도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데님인데요, 슬랙스는 아무래도 단정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주말에 휘뚜루마뚜루 입을 땐 데님이 아무래도 필요하시겠죠. 첫 데님으로는 세미 와이드핏의 10부 중청 바지를 구매해주세요.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이고 블레이저 같은 격식 있는 아이템부터 캐주얼한 맨투맨 후드티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청바지를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야 워낙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잘 입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하자면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청바지 전문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살짝 어두운 느낌의 청바지
사이즈라서 활용도도 높고 범용성도 좋아요. 그 다음 2티어 데님으로는 컬러만 변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야 원래 있던 신발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2티어로는 연청진이나 크림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SS 시즌이기도 하고 밝은 컬러의 팬츠가 하나쯤 있으면 상의가 어두울 때 하의에 색대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크림진을, 캐주얼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연청진을 추천드릴게요. 괜찮은 브랜드들이야 워낙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애용하고 있는 기본템을 소개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신발은 이 더비슈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더비슈는 예전에 2-3년 전에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유팁 더비슈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바지에는 이렇게 세미스퀘어토 더비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트렌드에도 잘 부합해서 스타일도 좋아 보일 수 있을 뿐더러 오늘 소개한 네 가지 바지에도 다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선에서 오래 신을 수 있는 브랜드를 추천드리자면 이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리얼 레더니까 구두약만 잘 발라주면서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오래오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클래식 스니커즈는 발매한 지는 오래됐지만 두고두고 사랑을 받고 있는 각 브랜드들의 대표적인 모델을 뜻하는데요. 컨버스 척 테일러나 반스 올드스쿨, 뉴발란스 992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죠. 화이트 스니커즈나 독일군 스니커즈도 유행 없이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신발들은 굉장히 흔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범용성이 좋으니까 쭉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된 거겠죠. 오늘 소개한 바지와도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이니까 한쪽 정도는 무조건 구매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 거기다가 유행에 맞춰서 신을 만한 스니커 한쪽 정도 더 추가로 구매를 해주신다면 스타일과 범용성 둘 다를 챙길 수가 있겠죠. 신발은 최근에 정리해둔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랙스 2벌, 데님 팬츠 2벌, 총 4벌의 바지는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발을 3족 정도 더 추가로 구매를 해주신다면 총 4x3, 12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상의와 아우터만 바꿔주면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겠고요. 상의는 기본템과 트렌드 아이템을 적절히 섞어서 구매를 해주신다면 어느새 주변에서 스타일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충분히 쉽게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바지를 구매하고 싶다 싶으시다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 나도 연애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출근룩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템 중에서도 슬랙스를 추가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캐주얼한 옷이 좋다, 꾸민 느낌보다는 편한 옷이 좋다, 아직 주변에 만날 여자가 많이 없다, 그러면 청바지에 핏과 컬러를 다양하게 한번 가보세요. 연청과 크림 말고도 뭐 생지 데님이라던가 흑청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기본템 중에서도 꼭 있어야 하는 엑기스 기본템을 소개해봤습니다. 주변에 패션고자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설득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